자, 지금 지문도 철학 지문인데요. 조금 철학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죠?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200년 정도 지나야 열매를 맺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얘기예요. 그쵸? 너가 만수르야. 아, 그럼 올리브 나무 심겠죠. 그치? 자,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요. 사과 때문에. 그치? 전쟁을 하죠. 인류 최초의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야. 잔인함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철학과 종교에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누가 나오냐면 탈레스가 나와요. 탈레스. 인류 최초의 철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 그 이전에도 철학자 있었잖아요. 왜 최초예요?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야? 베토벤이야, 누구야? 난 몰라서 물어보는. 아, 그럼 베토벤이 음악 처음 한 거예요? 아니죠.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초, 아버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탈레스가 사원소 철학을 펼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 불, 흙, 공기다. 라는 철학이 나와요. 물, 불, 흙, 공기. 여기에서 자연과학이 태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탈레스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소크라테스가 나옵니다. 사크리티스. 발음은 사크리티스라고 하죠. 그냥 소크라테스.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과 소크라테스 이후의 철학으로 나뉩니다. 자,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는 최초의 인간 중심의 철학을 펼칩니다.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만들어내. 이 세상의 중심은 사원소가 아니라 인간이다. 그러면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뭐야? 너 자신을 알라죠. 니 꼬라지를 알라. 주제 파악해라. 이게 아니에요. 인간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철학은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나오죠. 플레이토, 플라톤. 이 플라톤이 대화라는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기술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유명해집니다. 자, 이제 플라톤 이후에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나뉘는데, 이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 이렇게 읽고요. 다음에 뉴턴이 나오죠. 뉴턴.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탈레스가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에 현상은 있으나 본질은 알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 그치? 피라미드라를 보고 나서 뭐 시계도 만들어내고 회시계도, 그치? 이런 현상은 있지만 왜 그런지 그 본질은 우리 인간 따위는 알수 없다 이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현상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도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뉴턴은 현상은 알수 있지만
본질은 알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뭐예요? 시간 얘기를 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런 현상은 눈에 보이지만 시간의 본질은 본질이 뭔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런 거지. 현상만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도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뭐, 러셀. 우리 러셀 저번 시간에 했죠. 그죠? 러셀. 얘네들은 이제 현대과학자라고 하고요. 현대과학자. 뭐, 철학자죠. 그죠? 얘네들은 다시 탈레스 시대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현상은 볼수 있지만 본질은 알수 없다, 볼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뉴턴 다음에 나온 애가 에디슨이죠. 미안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현상은 볼수 있고 본질도 볼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규명하고 본질은 알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당연히 볼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이죠. 4차원의 시간이야.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요런 이 족보? 족보라고 할까? 족보를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현대과학자들이, 탈레스 또는,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과학에서 의미라는 게 있는데, 단어, explain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suffer, 고통받아 왔대요. 시달려 왔대요. 문명의 모든 단계에서 시달려 왔다. suffer from을 쓰면 suffer from을 쓰면 뭐뭐로부터 고통받다죠. with를 쓰면 시달려 왔다. 시달리다. 뭐뭐에 시달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suffer with 시달려 왔어요. 모든 단계에서. 자, 문명의 모든 단계에서 시달려 왔다는 얘기는 뭐야? 뭘 추구해서 리얼리티를 추구하면서 문명의 모든 단계에서 리얼리티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익스플레인이라는 의미가 시달려 왔다. 이 얘기가 뭘까요? 문명의 모든 단계마다 익스플레인 하니까 익스플레인 자꾸 얘기하니까 계속 익스플레인에 시달려 왔다는 얘기예요. 대체 익스플레인이 설명하는 거잖아. 뭘 추구해서 리얼러티를. 자, 그럼 여기서 핵심어는 리얼러티야, 익스플레인이야. 리얼러티죠. 도대체 리얼리티가 뭐길래 문명이 매 단계마다 익스플레인 설명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자, 익스플레인 빨간 색깔 칠하세요. 자, 큰 따옴표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때 쓰는 거죠. 자, 과학은 실제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뭘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를 매 단계마다
문명이 매 단계마다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왜 계속 그랬을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건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건 매 단계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해오잖아. 왜 질문을 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할수 없겠죠. 뭐를 설명할 수 없어? 빨간 걸 설명할 수 없겠죠. 자, 여기 빨간 색깔 칠하세요. 전기, 자기, 중력. 이게 뭐예요? 본질. 자, 리얼러티에다가 쓰세요. 본질이라고 쓰세요. 본질. 본질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그들의 이펙트는 측정되고 예측될 수 있대요. 이펙트, 파란 색깔. 현상이라고 쓰세요. 현상.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현상과 본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미콜론은 그러나라는 의미겠죠. 그러나. 자, 그들의 현상은 이펙트. 측정되고 예측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현상이지만 뭐 결과라고 해도 되겠죠. 결과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들의 네처, 빨간 색깔 칠해야죠. 네처, 빨간 색깔. 그리고 리얼러티에서 화살표 연결하세요. 노모 네모치고요. 댄 네모 치세요. 야, 이건 맨날 나오는 A is no more. B, 댄,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사람, 이게 뭐예요? 요렇게 해서 얘가 요지죠. 아, 미안해. 얘 헛소리죠, 헛소리. 비유죠, 비유. 그리고 얘가 요지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사람들이 자꾸 A는 B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A가 B라고 얘기하는 건 C를 D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잖아. 자, 그들이 내처 본질은 현대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게 없어. 즉, 현대 과학자들은 본질을 몰라. 근데 자꾸 현대 과학자들이 본질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대 과학자들이 본질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탈레스가 본질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이런 뜻이잖아요. No more than 구문.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 No more. 뭐, 요렇게 쓰면 than. 양자 부정이다. A도 부정하고, B도 부정하고. 탈레스도 몰랐다, 이거야. 탈레스는 누군데? 여기, 투 탈레스 앞에 be known 다 생략된 거예요. is known 이런 거 생략된 거죠. 반복되는 거 생략 가능하니까. 야, 네가 자꾸 현대 과학자들이 본질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러면 탈레스도 알았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 과학자도 모르고 본질에 대해서는 탈레스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해석 잘해야겠죠? 노모된 구문 하도 많이 해서, 그지? 자, 대부분의 컨템퍼러리 하면 그냥 현대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현대 과학자들은 리젝트, 거절합니다. 뭘 거절해요? 댓 이하라는 개념을. 그럼 댓 이하라는 개념은 뭐야? 댓 이하는 뭐가 나와야 돼? 본질 나와야죠. 빨간 색깔 나와야죠. 인간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를? 이 신비로운 힘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절한다. 그럼 얘는 무슨 색깔이겠어요? 빨간 색깔 칠해요. 본질이죠. 본질. 이러한 신비로운 힘이 정말로 무엇인지, 무엇인지, 그 개념을 거절한다. 즉, 본질을 모른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 다음에, 일렉트리서티. 이거 갑자기 일렉트리서티. 아, 이거 삽입이네요. 가로 열고 닫고. 자, 러셀이 말합니다. 러셀이, 전기는 띵이 아니다. 무엇처럼? 자, 잘 읽을게요. 러셀이 말하기를, 전기는 세인트폴 대성당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본질 모른다면서. 자, 그러면 여기 띵에도 빨간 색깔 칠하세요. 얘도 본질이죠. 자, 그것은 뭐다? 방식이다. 어떤 방식? 어떤 것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다. 그럼 여기서 행동하는 방식은 뭐야? 파란 색깔. 현상. 자, 계속 현상만 알고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사물이 행동하는가를 얘기할 때, 뭐할 때, 그들이, 저기, 전기작용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상황 하에서, 무슨 상황 하에서 그것들이 전기작용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말했다면, 그럼 우리는 모든 걸다 말한 거다. all, 다음에 그러니까 대열 구문일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말했다.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현상을 말했다면 할말다 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넘기기 전에 요렇게 해서 쓰세요. 어떻게 쓰냐 하면 요렇게 해서 자, 주제문 씁니다. 본질에 대한 무슨 사고라고 쓰세요. 블랭크 하고 여기에 플라톤이라고 쓰세요. 지금 이 글에서는 플라톤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냥 플라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본질은 알수 없다. 현상만 알 뿐이다. 그래서 현상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본질은 못 보지만 현상은 측정된다고 했죠. 본질은 규명이 안 되지만 현상은 볼수 있다. 그래서 그 현상, 보여지는 현상만 말하면 할말다한 거다. 왜? 본질은 알수 없으니까. 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잠깐 올리고, 여기까지 올리면 되죠. 자, 여기서부터 하면 돼. 어디지? 여기서부터. Until recently. 무슨 뜻이에요? 최근까지 이러면 안 돼요. Until은 항상 직전까지야. 최근 전까지니까 과거에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학자들은 어프로브가 좋다고 생각하다. 디스가 붙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 생각은 뭐야? 쓰세요. 본질은 못 보고 현상만 규명할 수 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색깔이야? 빨간 색깔 칠해야죠. 본질도 알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아까 인트로로 쭉 설명을 안 했지만, 그 설명을 안 들어도 이렇게 독해가 가능해야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후즈의, 이렇게 읽으면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람의 자연과학은 지배했는데, 도미네이트, 서양 사상을 지배했는데, 2000년 동안. 자, 지우고 다시 갈게요. 요렇게 지우고, 요렇게 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얼라이브, 도달할 수가 있다고. 어디에? 이해하는데, 본질을 이해하는데, 리얼리티, 본질을. 뭐 함으로써? 리즈닝, 추론함으로써. 자명한 원리로부터, 추론함으로써 현실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 이해에 도달하는 거,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시 문제, 임용고시 문제,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GRE에서 다 따와갖고 내는 거야. SAT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예가 나와야 돼? 본질에 대한 이해가 나와야겠죠? 자,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It 가주어, 데디아, 진주어. 자명한 원리다. 뭐가? 모든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 자명한 이치다. 따라서 누군가는 디듀스, 추론할 수 있다.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사물은 떨어진다. 땅으로. 왜? 그것이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니까. 뭔 개소리야? 자. 내가 이걸 떨어뜨릴게요. 얘 여기 떨어졌죠? 얘왜 여기 떨어졌어? 얘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자, 그래서 철학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속해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요? 연기가 속해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지금 본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의 목표는 뭐냐? 목적은 설명하는 것이다. 뭘 설명하는 거야? Why? 빨간 색깔. 본질. 왜 그런 상황,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그러면 지금은 요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식 아리스토텔레식 사고라고 하고요. 본질에 대한 본질도 볼수 있고 현상은 당연히 아는 거고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명을 해. 과거에는 이랬다는 얘기는 뭐야?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또 다시 가봅시다. 자, 현대 과학은 태어났어요. 그럼 이 현대 과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박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시점 대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자, 뭐할때 태어났냐? 갈릴레오가 설명하려고 했다. 어떻게? 파란 색깔, 현상이죠. 현상. How는 그러면 현상인 줄 알아야 돼.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따라서 기원해냈다. 기원해냈다는 얘기는 뭐야? 만들어냈다는 거죠. 방식을. 통제된 실험의 방식을. 통제된 실험. 밑줄 끄세요.
실험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야?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죠.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한건 아니야. 현상을 알기 위해서. 어떤 실험입니까? 휘치이야. 지금은 과학적 조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면 현대과학은 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다. 갈릴레오가 유명한 점은 뭐예요? 통제된 실험이잖아. 그쵸? 첫 번째는 뭐 피사의 탑에 올라가서 10kg하고 1kg하고 떨어뜨리죠? 그치? 똑같이 떨어지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험들을 많이 하죠. 그치? 자, 그래서,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전기의 본질이 뭐야? 모르죠. 그냥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나타내주는 결과는 뭐야? 현상이죠. 그쵸? 뭐 빛, 뭐 시원함, 뭐 이런 거. 그치? 뭐 에어컨이면 시원함.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성격은 본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이죠. 여러분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아, 쟤는 착한 여자, 너는 나쁜 남자,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현상은 설명하기 쉽다 이거야. 하지만 본질은 설명하기 어렵다. 알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러셀의 개념, 전기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자, 읽어볼게요. A번, 현대 과학자들하고 러셀이 현대 과학자야. 왜 탐탁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어프로브라고 써야 맞겠죠? 얘는 어프로브. 그쵸? 러셀의 의견은 본질은 볼수 없고 현상만 볼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현대 과학자들과 동일한 거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자명한 원리. 얘는 어그리먼트가 아니죠. 어그리먼트가 아니죠. B하고 C는 다 같은 말이네. 과학적 조사, 지향적인 Y. 자, 여기 빨간 색깔 칠하면 금방 알아. 우리 이분법으로만 읽으면 돼. 아리스토텔레스, why? 전부 다 본질이잖아. How? 현상이잖아. 그쵸? How에 directed, 지향된, 지향된 과학적 조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방식에 지향된. 그치? 얘가 이제 뭘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Away in which things behave. 얘를, 본문의 얘를, 패러프레이징 한 거겠죠? 정답 D번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명한 원리는 본질을 볼수 있다는 거. 본질은 뭐야? That is where they belongs.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죠. 자, 2번. 자, 뭐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서양 사상에 2000년 동안 서양 사상에 영향을 미친 건 누구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가 이제 본문에서 도미네이티드로 나온 거고요. 정답 B. 이건 너무 쉬웠고요. 자, 3번 보자. 통제된 실험의 목적은 과학 실험. 자, 통제된 실험. 자, 본질, 가이퍼, 현상, 동그라미 이러면 되겠죠.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실험을 한 이유가 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Y 무슨 색깔? 빨간 색깔. Self evident. 빨간 색깔, 아리스토텔레스 빨간 색깔, 정답 D번이네요. How, 현상이잖아. 그치? A, B, C는 다 똑같은 본질을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문제는 쉬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